일본 오사카. 일본 속 제주라고 불리는 이쿠노구를 찾았다. 극단 메이의 연습실. 매주 3회 저녁 6시에 시작되는 연습에는 얼마 앞두지 않은 공연을 준비하며 긴장감이 맴돈다. 昔シネコンじゃなかった時代のその映画館の人と今のその若い人たちがその働き始めた人もシネコンしかしない人だよね。あの係の人らのその雑談とかしてからこう次上映が終わんのを待ってるその姿を見たからこの役は入れようと思ってんな。だからなんていうのかな、まあ言うと映画館の仕事に慣れても欲しいし。배우들의대사한줄감정선하나까지꼼꼼하게살피는연출가김철희감독몸을사리지않는연기지도까지아끼지않는다그결국대본이라는것은글자만이만이고결국내가연출하는것도그냥그대화만인데결국그생명을가지는것은연기자의 일이고힘이니까그그리고깊이생명을가진다는것은역시어떤인생을그사람이살아왔는지그깊이니까그걸항상잊지말라고그런연출을하고있었어요연출의길26년성인이되면서부터극단을이끌어왔다연극은삶의연장이었고연극이곧삶이됐다연출가김철희그는왜이리도치열하게무대를생각하는것일까생활의일부가아니라그생활의대부분그건그혹시나하면그연극만이아니라작품이야기라는것을만들어가는것이이제생활의대부분그러니까그것이혹시연극이못해도아마소설을쓸거고대본은쓸거고이야기는만들어갈거고이제그만두지도못하고 그만두면그이제우리제일교포라는것은특히그일본사회에서이이야기만드는그과정에서아직적어요그러니까내가멈추면다음세대가자라지않죠그러니까내가그냥돈벌이못해서밥먹지못해서죽어도내가만든것을영향을받고다음세대가만들어주면좋겠다나는그런뜻으로지금연극을만들고있어요제일동포들이힘들게지켜온정신과정체성그안에깃든눈물과환희의이야기들은그의작품에서재생되고시대의얼굴로되살아났다과거현재미래에걸친제일의역사를펼쳐내는전천후예술가김철희를만나본다일본오사카부야오시김철희감독을만난곳은아버지작업장이다연습이없거나손이부족할땐늘이곳에서아버지일을돕고있다어렸을적부터통하는것이많던아버지다원래영화가좋아해서이연극도그영화에관련해서연극세계에들어갔는데원래내가그어릴때부터가족과함께그채플린영화를보러가거나항상그가족에뭔가행사가있다면그영화보러간다는그기억많이있었어요그러니까그자연하게이제그그것이자기가뭔가그헤매면서길을찾은것이아니라그냥그당연하게이길에갔어요강산이몇번이나변하는세월동안아버지는고된일을했지만아들에겐대물림하고싶지않았다냉혹한현실이서려있고배고프다면배고픈연극판에서행여아들이힘들지않을까노심초사했던아버지마마리息子がやってることを周りの人たちがこう多くいるからあ息子のやってることはあの悪くないないんだなと、まあ、そういう気持ちやねそれが誰も周りが応援してなかったら、うん、やってることはまあちょっと、まあ、間違いじゃないけれどもあの
まあ、頼りないというのか、でもまあ周りが多いからね。だからまあそういう点ではいいことをしてるかなと。늘 착하고 말을 잘 들었던 아들 철희 씨. 그런 아들이 고집한 길이기에 어느덧 아버지는 아들을 이해하게 됐다. 마 마지메나 마지메 ずっと 마지메 で そんなに 何か 間違ったこともしなかったし、 もうこのまま 演劇にも 突っ込んで、 もう 突っ込んでいかな、 もう 仕方ないと思う。 もう 途中で辞めると また中途半端になるし、うん、でそうしてるうちにまあいい人でもおれば結婚もして、今さらもうやめ言うても本人はやめないし。녹록지않은연출가의길하지만본인보다몇곱절산산한삶을살아온아버지에어찌비할수있을까그이해와진심은김철희감독이반드시보답하고싶은숙제이기도하다정경은은당하고있지만도가정은많이여러가지있었기때문에다합쳐서그사춘기나20대젊은이때는그자기가그세상을다알고있는줄알았던그 곤만진나이때는그싫어하기도했지만도여기까지오니까그러니까돌이켜보는거죠그러니까아지금자기나이가그때아버님똑같은나이때는뭘하고계셨는가그러면생각하면아들은그절대로정신적으로는아버지넘어가지못하니까 포착한마음이있죠 할아버지고향이제주인제일교포3세김철희감독그는가족과그안에담긴역사를작품으로담고있다아버지의어린시절부터현재까지의반생을그린작품복서제일동포의역사를그린극단메이의대표작이그러하다그부모님은내작품볼때마다우리가족의수치를뿌리지말라고 많은손님들앞에뿌리지말라고그렇게는하시는데그러나그작품을만들려면그자기의그뭐야쌀을깎아내서만들어야하니까 그래서그피곤했던과거는웃으면서그래야하니까 웃음으로바꿔야하고극작가이자연출가인김철희는그간활동하면서80여편의작품을무대에올렸다2010년에는일본에서젊은연출가상을수상하기도한촉망받는예술인특히그가주목받는것은그만의확실한메시지와굵직한존재감때문이다私たち日本人にとってはやっぱり歴史の教科書歴史の先生に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ねあと日本と韓国の文化交流においてもとても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いるあのと思います。キムチョリ先生のキムチョリさんの作る演劇を通じて、私たちは在日の人たちがどういうふうな、生活をしているのか、どういう歴史を歩んできたのかっていうのを知ることもできるし、また、まあ、在日の文化を通じて韓国の文化も知ることができる。そういった意味でとても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いると思います。무수한제일교포들의역사가서려있는오사카이땅에서철희씨가만들고담는이야기는무척이나다양하다요즘은제일교포4세인지세양의평범한이야기들을촬영하고있다이를통해정체성과자존감에대한고민을함께풀어간다그치세하고는그짧은영화도지난번에좀찍었는데치세는역시그내향적인애였기때문에앞으로나가자고하는그성격이조금나부터보면좀 늦어서시작했어요그일본사회도그렇고한국사회도그렇고그얼마나그애들이재미있어도먼저그사회적인역사적인국가적인그편견부터들어가잖아요그러나이동영상을찍는것에서
그 그냥 순수한 그 14살 모습을 보면서 그 편견부터 벗어나고 그 항상의 존재로 좀 알리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김철의 감독은 아이들의 이야기와 고민을 무대에 많이 올리려고 노력한다. 이것이 곧 연출가로서의 공유 방법이자 선배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몫이라고 생각하는 김철의. 세대를 아우른 공존의 의미가 아이들에게 전해진다. 13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 나라현. 고즈넉한 운치가 가득한 나라현 타이마절에 닿았다. 오늘 동행은 한국에서 온 최선일 씨와 함께이다. 최선일 씨는 제1교포 1세인 고 정조문 선생의 생애와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정조문의 항아리를 제작한 프로듀서다. 김철희 감독과의 인연은 영화 정조문의 항아리를 만들면서 만나게 됐습니다. 세대가 다른 제2의 정조문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으로 만나게 된 거죠. 정조문 선생이라는 분이 결국에는 뭐 남과 북이 통일되기 전까지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자신의 신념을 갖고 이제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남과 북을 다 아우르려고 하는 그런 이제 뭐 사람을 찾게 됐고 그 적임자가 저는 김철희 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철희 대표가 거의 한 26년 동안 한 공간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믿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달 항아리는 조선의 자부심이었다. 결국 일본 속 조선 골동품 1700여 점을 모았다. 조국을 떠나 온갖 서름과 핍박 속에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 한 고 정조문. 많은 사람들이 김철희를 통해 정조문을 느낀다. 모든 사람들이 그 정조문이라는 사람이 그 지금 김철희가 정조문 씨 정말 그 평생 그 닮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역시 영화로 몇 번 봤는데 보다가 조금씩 그 자기 마음을 넣을 수 있게 됐어요. 지금 사회에는 역시 그런 역시 함께 살아간다는 그 자세도 필요한다는 마음으로 역시 연극으로 그 3세, 4세 애들에게 좀 지금 국가 전체는 갈리고 있지만도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좀 연극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작품 자체를. 격동의 시대. 낯설고 물선 곳에서 삼태를 일군 제1동포 1세들에 대한 존경은 김철희에게 사명감이 되었다. 김철희 감독의 진정성과 의지를 곁에서 지켜봐온 최선일 씨. 정조문의 항아리는 김철희 감독의 색을 담아 연극으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그 사람의 평생이 내가 그린 것으로 절대 가볍게 되지 않도록 그건 절대로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실은 1세를 아는 세대가 실은 우리가 마지막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4세들은 1세를 모르는 세대가 되고 일본말을 잘 못했던 그 제일 교포라는 것도 그리지 못하는 세대니까 우리는 1세 분들을 전달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니까 그 4세, 5세 우리가 잘 그리면 4세는 5세에 대해 전달하고 하니까 그런 사명감은 있죠. 항상. 그건 인간으로 정사람으로서.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요즘 김철희 감독이 푹 빠진 즐거움. 바로 음악 연습을 위해 모이는 날이다. 아직 많이 서툴지만 조금씩 실력이 늘면서 하는 재미도 덩달아 커지는 중이다. 지금 메이가 지금 그 음악 감각도 인간으로 좀 키워야 한다고 그래서 그 다가 아닌데 그 단원들 중에서 다섯 명 정도 음악 부대를 모아서 이제 그 3개월, 4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 네, 이거 메이 음악 부대라고 해요. 극단 메이가 성장해 오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온 단원들.
음악적인 기량도 키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연습 중이다. 그래서 아리랑 스리랑 그 고개로 날 넘겨주소. 김철희 씨를 빼곤 일본인 단원들, 그들에게 꺼낸 노래 가사는 다름 아닌 아리랑이다. 단원들은 진지하게 가사의 뜻과 발음을 찾으며 연습에 임한다. 이건 그 일본 톱 피아니스트 선생이 내 작품을 보시면서 만들어주신 노래예요. 가장 많은 제일 한국인들이 거주하는 오사카. 민족은 다르지만 많은 교류와 공존의 이야기가 녹아있기 때문인지 일본인 단원들도 한국어로 풀어내는 노래 가사의 의미가 마음으로 전해진다. 存在的に近い部分があって、その上で日本人と在日の人らが一緒に来た 物語を彼が作ってるっていう部分の上での歌でもあるし、やっぱりみんなそれを共通語として感じて思い入れは出てきますよね。千年の喜びを子供が笑う、千年の悲しみを子供が笑う、千年の苦しみを子供が笑う、千年の呼び声を子供が叫ぶ。 기쁨의 바다를 함께 웃자. 슬픔의 바다를 함께 웃자. 김철희 감독이 직접 해녀의 노래에 가사를 붙이고 부르기 쉽게 편곡도 했다. 그는 왜 이 노래를 만들었을까? 기쁨의 바다를 함께 웃자, 슬픔의 바다를 함께 웃자고 함께 웃자가 나랑 일본 친구들이고 나랑 애들이고 함께 서로 다른 세대나 서로 다른 바다를, 지금 그 역사나 사회가 어렵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 그런 곳을 넘어가서 함께 웃자,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지난 11월 18일 김철희 감독이 가와사키현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특별한 만남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아, 안녕하세요. 일본 재즈 피아노의 대가 사야마 마사히로. 그동안 작가 김철희를 눈여겨봤던 그가 작사를 부탁했고 오늘 그 곡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됐다. そう詩をもらって当然意味はわからないんですが、でも大体のね言ってることを聞いたら自分の思ってることが言えてるのでとてもいいと思いました。でああいう早い歌は言葉の意味が半分、あとはリズムのノリですよね。音楽に乗っているところがすごく大事なんで、特に何回も出てくるところがアリランスリランっていう歌い出しがもう日本人にもすごい歌いやすいし、 どこの国の人が聴いてもそこに来たらみんなで合唱するようにできていて、もうそれは本当に望み通りで、やっぱり上手だなと思いました。嬉しかったです。 리허설 현장을 찾은 김철희 감독. 분주히 무대를 준비하는 모습에 비로소 실감이 난다. 어떤 하모니가 이곳을 수놓을지 더욱 궁금해진다. 어쩌면 그 미량 아리랑이랑 똑같이 풍경을 그린 것도 있고 그 여성하고 남자의 관계를 그린 것도 있고 그래서 역사와 지금 그런 것을 다 담아서 썼어요. 네. 작사할 때 힘들진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긴장했어요. 뭐가 그렇게 많이 힘들었어요? 내가 그 작사 처음이니까. 그래서 그 역시 유명한 피아니스트 선생님의 그 노래에 대한 작사니까 너무 긴장했죠.
넘실대며 유영하는 가사. 한민족의 드라마와 정서가 선율을 입고 더욱 명징하게 전해진다. 일본에서 듣는 풍물의 질감은 또 어떠한가? 김철희의 가슴이 뜨겁게 벅차오른다. 그 고향이 그립고 그러나 일본에서 살고 있고 하지만 그 자기 과거나 자기 그 지금 현장 형상을 설포한 적은 없어요. 다 운명이 있고 이렇게 해야 할 운명이 있고 아마 그 이렇게 많은 사람하고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마 그 내 뒤에 있는 역사의 슬픔도 다 여기까지 이어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그 아이들에게 니들에게도 이유가 있다. 여기서 사는 이유가 있다. 그런 것을 또 그 표현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어요. 늘 생각하고 다짐했다. 나에게 주어진 운명을 좀 더 의미 있고 멋지게 개척해 나가고 보여주자. 뿌리를 잊지 않는 것이 나는 물론 다음 세대에게 존재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리라. 제1연출가 김철희. 선대들의 강한 정신은 그의 예술 세계를 수놓는 미랄이 됐다. 이제 더 당당한 예술가로 감동의 이야기를 꽃피울 것이다.